KB증권 프라임센터의 유영화 과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오늘 시장에서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실 만한 종목으로는 LG 현대엘렉트릭, 한국컴퓨터, 펌프코리아, 메가스터 기호융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LG 현대엘렉트릭인데요.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실적은 이제 매출액 6,940억, 영업이익 850억으로 기록을 하면서 컨센서스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 각각 컨센서스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발생을 했는데요. 전력기기 시장 호황 영향이 숫자로 증명되고 있고요. 늘어나는 수장고에 대한 긍정적 전망으로 당분간 긍정적 업황 호조는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켜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분기는 조업 일수가 감소하는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주력 부분인 전력기기 성장으로 전분기 대비 매출이 개선된 점이 주목할 만한 포인트고요. 전력기기는 고압 전력 변압기 매출이 변압기와 고압 전압기 모두 견조하게 성장했고요. 중동과 국내 매출 중심으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영업이익단은 단기 분기 매출로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중국 법인의 일부 충당금 설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 12%로 크게 개선되었고요. 고마진 수주 물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되는 모습입니다. 3분기 신규 수주는 6.8억 불, 수주 잔고는 39.7억 불 기록하고 있고요. 이는 전분기 대비로도 수주 잔고 7% 상승한 수치입니다. 사우디 네옴시티 프로젝트들이 지속되면서 9월과 10월에 수주 공시가 있었고요. 북미 지역은 장기 공급 계약이 늘어나면서 지금 현재 2030년까지도 물량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업황을 반영해서 사실 이제 판가도 높은 수준 유지 중이기 때문에 업황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뭐 워낙 수주 많기 때문에 캐파 확장을 위해서 지금 현재 뭐 울산이라든지 철심 쪽에 한 300억 원대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일단 동사는 3분기에 노이즈가 있었습니다. 월별 수주 데이터가 좀 안 좋게 나오면서 주가가 좀 조정을 받았는데 사실 월별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전 변압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동사의 업황 전체를 설명하기는 힘들다는 판단이고요. 고금리 지속되는 상황에서 신재생 산업에 대한 투자가 생각만큼 빠른 속도감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사실 지금 현재 북미와 중동 중심의 송전망 그리드의 투자는 현재 정부 조정에서 큰 차질 없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번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로 월별 수주 데이터에 대한 우려 깨끗하게 씻어내면서 향후 실적 성장에 따른 EPS 상승이 분기를 거듭할수록 돋보이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한국 컴퓨터입니다. 최근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상당히 선방을 했던 토테마 중 하나는 내년에 애플 OLED 채택의 수혜주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 섹터가 올해 내내 주목을 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일단 수급이 빈집이었던 분도 이를 공략했다라고 포인트로 보고 있고요. 내년 일단 실적 확대가 뭐 주요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국 컴퓨터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표면 실장 SMT 전문 기업입니다. PCB SMT 통해서 PBA 생산을 하고 있고요. 애플 아이폰향으로 OLED PBA를 삼성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급을 하는 기업입니다. 최근 애플 아이패드에도 OLED가 탑재된 모델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도 아이패드향 공급의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에는 약 1천만 대 수준으로 OLED가 적용된 아이패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내후년 25년, 26년도에는 약 4천만 대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아이패드에 OLED 적용 시에 디스플레이 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ASP도 의미 있게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사의 본격적인 성장 모멘텀이 가능한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향후 맥북과 아이폰, 아이패드 폴더블까지도 이 OLED가 확장이 된다면 동사의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경쟁사들 아이패드향 이제 PBA 진입 쪽이 쉽지가 않은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동사의 뛰어난 기술력의 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은 올해 연결 기준으로 예상 영업액 매출액은 4,500억, 영업이익은 한 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엔 크게 점프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로 매출액 5,000억, 영업이익 257억 원 예상되고 있고요. 아이패드향 매출이 반영이 되면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향후 25년부터도 아이패드향 매출과 타 제품 쪽으로 PBA 확대된다면 현재 주가에서의 업사이드는 좀 기대해볼 만하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펌텍 코리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시장에서 히어로로 등극한 것은 화장품 쪽인데요. 펌텍 코리아 3분기 실적 매출 700억 원, 영업이익 한 90억 대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실 3분기 비수기인데요. 매출액 7억 700억 원으로 안착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이제 합동 IR에서도 밝혔듯이 화장품 영업 환경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브랜드의 수요는 국내외로 확대 중인 상황인데 경쟁사 내에서 유일하게 다양한 카테고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또 캐파 쪽으로 선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의 좋은 호황 업황을 수요를 오롯이 누리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테고리별로 구분해서 보면은 스틱 같은 경우는 연초부터 선제품이라든지 멀티밤, 색조밤 쪽에서 사용처도 늘어나고 있고 또 고객사 증가로 고성장이 이어질 것 같고요. 컴팩트 쪽은 인디브랜드사 수주 확대 등으로 견조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 펌프 같은 경우는 이제 대형사의 수주 증가에 힘입어서 전년 동기 대비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상당히 업황이 좋기 때문에 이 내부의 스케줄도 빠듯하게 돌아가는 상황인데요. 늘어나는 고객사 대응 위해서 라인 증설과 증가하는 신제품 같은 경우 신규 금형 제작하느라 사실 정신이 없다 이렇게 코멘트를 했고요. 올해는 영업이익 한 360억, 내년에는 고객사 확대되면서 또 신제품 포트폴리오 증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영업이익 한 428억 원대로 점프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